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온 곳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천둥번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일부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저녁까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서와 충북지방,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던 더위는 내일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쪽부터 동쪽으로 소나기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북 내륙의 일부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이맘때 정도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당분간은 평년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구름 많고요. 곳곳에는 흐린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포근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강릉 15도, 전주 17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서울 24도, 강릉 20도, 전주 27도, 대구 26도 정도로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평년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